중국 여자 갑조리그 8라운드 상해 청일팀의 김은지 5단과 항저우 두뇌 학교팀 이런 학교가 있네요. 거기 팀의 까오싱 4단의 바둑인데 까오싱 4단은 과거에 우리나라에 용병으로 그 여자 바둑리그에 출전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좀 알려진 바가 있는 강자입니다. 여자 강자인데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 들었죠. 2018년에 왔을 때 그때는 뭐좀 젊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약간은 이제 노장 축에 속하는 그런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김은지 5단이 사실 이바둑 대회 그 중국에서 하는 여자 갑조리그 출전을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여자 바둑 리그에 출전을 못 했어요. 원래 팀이 여수 팀이요. 여수 팀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정경기 출전을 못 한다. 중국하고 이제 겹치면 몇 경기는 거기 출전을 해야 되니까. 아, 여자 갑조리그가 올해 1라운드를 빼놓고 한 4번인가 치렀잖아요. 그거 끝난 다음부터는 대면 대국입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대국이 안 되고 반드시 가야 돼요. 그래서 김은지 선수가 팀의 개막전 경기에는 불참하게 됐습니다. 일단 팀 동료들한테 맡겨놓고 이제 본인은 돈 벌러 간 거니까 보통 중국 대회 출전할 때는 이기지 못하면 대국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꼭 반드시 이겨야 돈도 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딱한번 출전했었는데 김은지 5단이 지금 한 번은 졌습니다. 이게 두 번째 판이에요. 까오싱 4단하고는 전에 둔 적이 없습니다. 아, 까오싱 4단이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용병으로 뛸 때는 김은지 5단은 그때는 아직 입단도 하기 전이에요. 좌상기는 일단 유명한 정석이고 여기 들어갔을 때 이렇게 두칸 씌워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는 나름 정석 같은 형태다라고 할수 있고, 요렇게 이제 뛰어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모양 잡는 것도 그럴듯한 수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여길 단수치고 이 자리로 밀어간 수가 조금 실책이에요. 어차피 진행돼서 보면 요렇게 될 거거든요. 이거 나오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거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걸 단수치고요.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수 치면 이게 축이에요. 이게 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못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굳이 백이 여기를 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어딜 뒀어야 되는 거냐? 여기 이어야죠. 이어야 흙도 이제 지금 여기 뚫을 수 없습니다. 여기가 너무 커갖고. 그래서 이걸 올라오는 거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어야 흙도 요거 한 점을 잡는 거고. 그럼 이런 식으로 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돼야 백이 후차기의 효만큼 유리한 바둑이 되는 겁니다. 실전은 여기를 밀었더니 이렇게 뚫어서 한점 따내면서 좌변이 살았죠. 그랬더니 이제 여길 뒀는데 다시 이 장면에서 그게 요거를 뛰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기 둔 수가 좀 성급하죠. 그냥 이런 데 둬서 어차피 여긴 보강해야 되는데 그때 이런 데 붙여 나오면은 이게 후차기의 효, 백이 후차기효로 백이 우세한 거를 싹 없애버릴 정도로 크기 괜찮은 겁니다. 여기 아까 백이 실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전은 이렇게 두니까 백이 여길 두고 여길 뒀을 때도 그냥 이으면 되거든요. 뭐 별거 없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도 뭐 어떻게 흙이 백도를 잡는 수가 뭐 이렇게 두면은 뭐 여기를 두면 요두 점은 잡을 수 있지만 이렇게 되고 이게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이걸 먹여 좀 요렇게 살아야 되는 요거는 그 백이 선수잖아요. 그리고 중앙이 열보갖고 이렇게 두는 거는 흙이 안 좋아요. 그래서 백이 여기 이으면 흙도 이런 거안 둡니다. 근데 여기서 이 귀를 이으면 이건 좀 얘기가 다르죠. 여기를 끊는 수가 되고요. 둘때 이렇게 빠지니까 요 넉점을 잡았습니다. 다만 이제 백도 이렇게 쳐서 두점 따내는 게 선수가 됐으니까 뭐 그냥 그럴 수는 있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한 판의 바둑이. 근데 요거 따는 거는 아깝습니다. 이거 어차피 백이 안 땄다고 흙이 이길 거 아니잖아요. 그럼 따낼 수 있는 거를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흙이 봤는데 요게 아까는 공배가 세 칸이었고 지금은 두 개죠. 그러면 이 중앙에 요 흙도를 갖다가 둘러쌌을 때 흙이 받아야 되는 그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만큼 지금 백이 약간 손해봤어요. 흙이 기분 좋은 상황인데 백이 걸쳤을 때, 아, 여기서 요거 하나 알아둬야 되는데
지금 하변에 백세력, 특히 좌하 쪽에 백세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럴 때는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김은지 5단이 이거 과거 정석처럼 둔 건데, 이게 사실 좌파득 정석이라서 옛날에도 별로 좋은 수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이렇게 안 두는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두면은 여기 들어가는 수도 가능해요. 이쪽 못두게 이렇게 차단하면 이렇게 밀고 나온다든가 안에서 벌려 사는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받는 것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백이 이런 식으로 두면 이거 하나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어딜 두든 게 너무 넓어서 한 번에 안 지켜지거든요. 그럼 이제 제일 좋은 수라고 하는 게 백이 두는 여기를 한칸 뛰는 건데, 그러면 백흑도 이렇게 길을 지켜놔요. 그리고 나서 여기 큰 자리라고 두면은 푹 들어가도 괜찮죠. 이거 이렇게 두고 여기 이렇게 두면 이런 식으로 붙여 나오면은 수습이 돼요. 여길 둬도 뭐 이런 데 두면은 여기 입구자도 선수고 그래서 안 잡힙니다. 이렇게 안 건드려줘야 하변이다 백집이 아닌 거예요. 근데 실전은 여기를 붙여주니까 젖히고 늘때 사실은 백도 이렇게 두는 게 조금 더 좋은데 그럼 여기 끊으면 이렇게 잡아두는 겁니다. 이렇게 둬놓고 이제 흙이 큰데 가는 건데요. 여기를 이렇게 늘면 여기 두고 다시 여기서도 이제 백은 건들지 말고 이렇게 삼삼드는 게 제일 큰데 확실하게 하변을 집으로 만들겠다고 밀고 나가니까 젖히고 여기를 끊어서 흙이 아까보다는 좀덜 우세하지만 뭐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활용할 수 있어서 흙도 뭐 어느 정도 바둑의 균형은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두면은 흙이 한 51%는 돼요. 이 51%를 왜 우세하다라고 표현하냐? 사실 우세한 건 아닌데 원래 덤 때문에 큰덤 때문에 백이 약간 좋게 출발하는 거잖아요. 중국 대회니까 덤 7집 반이라서. 근데 이걸 안 두고 여기를 두면 이제 이렇게 33이 들어오는 건데 이걸 안 두고 여기를 지켰거든요. 여기는 굳이 지킬 이유가 없죠. 그럼 흙이 우변을 안 뒀으니까 백이 이었는데, 아니, 여기는 좀 너무 많이 갔다 싶으면 이 정도. 근데 여기 조금 덜 가면요, 이렇게 붙여서 강하게 압박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둑이 되면 백이 다시 후차기로 다 되찾아와요. 덤 7집 반으로 우세한 것만큼 다시 우세해지는 게 이런 진행입니다. 근데 실전은 여기를 늘었거든요. 여기도 큰 자리긴 한데, 원래 유명한 큰 자리긴 한데, 아, 요거 교환하고 우변을 두니까 흙이 살짝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성 이런 수는 인공지능은 못마땅해 하죠.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 수인데요. 그냥 우상귀에 걸치든지 삼삼에 들어가든지 하는 게더 낫습니다. 근데 뭐 그냥 두는 거죠. 뭐 조금 요 정도 차이 같고 여기서도 사실은 이쪽을 붙이는 게더 좋은데 중앙을 붙여왔기 때문에 요거는 흙이 약간 좋습니다. 약간 좋아요. 약간. 여기 이제 여태까지는 뭐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 흙이 들여다봤을 때 지금 하변에 백집이 굉장히 크거든요. 흙은 이대마나 이대마 이대마를 공격을 해서 하변에 백집을 감당할 만한 뭔가 대가를 얻어내야 돼요. 그래서 흙이 여기를 둔 건데 그러면 백은 요돌과 요돌과 요돌 중에서 제일 약한 돌을 보강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디겠습니까? 이쪽이 약하죠. 여기를 보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씌우면은 요거 두고 여기를 둬도 여기 이렇게 손 빼서 이쪽을 가일 수도 됩니다. 여기 둬도요. 이 돌은 장대 말이잖아요.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공격을 당하지 않아요. 뭐 이런 데 붙이면 쉽게 상대방 돌의 기대기 전법으로 쉽게 수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 백이 불리해봐야 아까 여기 붙여간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약간 불리하거든요. 백이. 그래도 뭐 충분히 둘수 있는 그런 바둑인데 실전은 여기를 두니까 요걸 하나 해놓고 선수죠. 그리고 요걸 대젖혀 와서 이 돌과 이 돌을 갈라쳐서 쭉 늘어주면 두다가 얘를 공격하려는 심산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한방 얻어맞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서 여기를 이제 공격을 왔는데 여기를 두고 들여다볼 때 뒤통수에다 붙였잖아요. 수습하기 위한 기본적인 맥점인데 이때 당연히 흙이 이거 늘어야죠. 그럼 이거 이을 텐데 그때 여기를 젖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 못 봤습니다.
이거 받았다가는 단수 치고 여기 튼튼해진 다음에 이쪽 어디로 온다든가 해서 공격해 오면은 이 백대마 굉장히 위험해져요. 이쪽과 이쪽이 맞복인데 이쪽을 먼저 둬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가 선수만 되면. 그럼 그게 실을리면 백은 여기에서 아예 그냥 보강할 여유가 없어요. 백이 여기를 둬서 실리를 챙기고 이렇게 둬서 실리를 챙기고 이때 흑이 이걸 두면 좀 찝찝하니까 이렇게 가위수를 해버리면 요게 이제 조금 백이 불리한 가운데 불리하죠. 요거 이제 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돌 지금도 여전히 실리도 잔뜩 벌었고 이 돌도 공격할 수 있고 그래서 요 교환만 해놨으면 흑이 상당히 뭐 괜찮아요. 지금 백은 원래 이거 보강해야 되는데 그거 할 여유가 없어서 지금 여기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흑이 좋죠. 요건 흑이 제법 좋은 그런 진행인데 실전은 여기를 뒀거든요. 일단은 받았어요. 아, 요쪽을 위를 여기 살릴 여유가 없으니까 아까 여기 움직이면 큰일 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돌을 가위수한 거예요. 그리고 두 점을 잡으니까 요거 단수 쳤는데 흑이 요한점 잡힌 거하고 요두점 잡은 거하고는 수지 타산이 안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거를 이렇게 따낸 것도 조금 발이 느려요. 그렇게 해서 백이 이제 이거 사실 요거 말고 그냥 삼삼 들어가는 게더 좋은데 이쪽 여기 붙인다든가 여기를 막는 거 선수했고요. 그리고 뒀는데 아 이거 뭡니까? 여기를 왜 이렇게 들어가죠? 당연히 삼삼으로 들어가면 백이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5대 5입니다. 뭐 이쪽에 이런 게 조금 이제 찝찝하긴 한데 뒤로 봤고요. 이 계속해서 공격이 안 되거든요. 옥집으로 만든다고 해도 이 오른쪽에 호구침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두면 찝찝하면 백도 이렇게 두고 이거 주 먹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둬도 됩니다. 5대 5의 바둑이에요. 근데 이거를 실전에서는 여기다 뒀기 때문에 흑이 33에 둬서 이 집이 커져갖고 흑이 다시 괜찮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변을 돌때 여기다 둬서 이제 이 백도를 이제 공격해 오는 거죠. 그랬더니 두칸 도망가고 여기 둘때이 뒤로 후퇴 찔러간 수도 좀 말이 안 돼요. 지금 이 백대마가 위험한데 흑한테 역습할 찬스가 없죠. 보시면 주변에 흑돌들이 강하니까 이 돌은 중앙 쪽으로도 보강을 해야 되는데 돌이 역행했기 때문에 흑이 여기를 넣는 순간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뒀을 때 사실 이거 좀 크게 이렇게 씌워서 공격하면 이거 살려면 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데 붙이면 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길 붙이고 여기 둘때뭐 이런 데를 붙여서 이 백대마를 괴롭히면 되게 상당히 시달리는 모습이잖아요. 일단 잡히진 않더라도 오른쪽이라도 실리 손해를 좀 봐야 되는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째 나왔어요. 그러면 급소 딱 보이죠. 지금 흑이 두는 거는 이 백대마 공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살려야죠. 이거 대마가 죽으면 바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살리는 수 어디다 둬야죠? 너무 쉬운 수잖아요. 이렇게 밧전자 째고 나가면 살아요. 이렇게 두면 따라 나가면 유명한 오솔길 따라서 오솔솔로 연결이 거의 되고 이 돌이 거의 살아있는 모양이니까 사는 거죠. 여기 들어오는 게 급소긴 한데 이렇게 두고 밀때 이렇게 둬서 끊으면 여기를 막고요. 뭐 요런 데 두는 게 급소기는 해요. 여기에 급소인데 여기를 차단하고 단수 칠때 요거 잡고 딸때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죠.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장대 말이었기 때문에 세력이 돼서 여기다 놓으면 거의 사는 모양이 나와요. 이쪽에서만도 상변도 한점 잡았잖아요. 이렇게 넣으면은 뭐 거의 5대 5입니다. 이게 유리하거나 백이 유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살아가면 백도 뭐 불리할 이유가 전혀 없죠. 대마가 안 잡혔는데. 실리는 백이 여기 이미 큰게 있어요. 그건 큰 집은 없고 조막집들을 합해서 백 이거 일반가열을 당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중앙도 백도 두터워졌고. 근데 이 입구자로 나가는 수, 밧전자 째는 수 너무 쉬워 보이는데 이걸 안 두고 이렇게 젖히니까 끊겼어요. 스스로 자기 돌을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대마가 위험해졌죠. 여기서 이제 이거 끊으니까 요거를 하나 찔러놓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 돌은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이돌 버리면 안 되거든요. 너무 커서 여기다 두면 손해는 좀 보지만 바둑이
끝나지는 않아. 이렇게 되면 좀 불리하긴 합니다. 이렇게 둘때 여기를 붙이면 요도를 살리려면 여기 둬야 되거든요. 사실 그냥 있는 건안 되니까 요걸 두고 흑도 여기를 받아줄 거는 요거 이제 교환 자체로 이득을 받기 때문에 여기 두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살아나가면은 흑도 별 볼이 없어요. 요거 잡은 거 요거 한번 얻어맞은 것까지 있어갖고 손해입니다. 그러면 흑은 여기를 두고 그러면 요거를 따내고 그러면 이렇게 이어야죠. 요때 요런 거 하나 선수하고 요거 선수하고 이렇게 두면 그냥 뭐 이쪽 두는 게 있어서 손뼈 여기 상변도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백이 좀 불리하긴 한데 이미 사실 좀 불리합니다. 한 서너 집 불리하긴 한데 그래도 뭐 죽진 않았으니까 끝내기에서 혹시나 하고서 이제 둘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실전은 여기를 넣으니까 예, 한카드에서 얘가 중앙이 죽었어요. 여기를 끼워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착각입니다. 여기를 뒤로 단수 치는 수가 있어서요. 요거 둘 때, 요게 이렇게 둔게 있어요. 지금 이거 따서 이렇게 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요. 이쪽이 그냥 생으로 죽었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야, 이거는 요한 점, 두 점을 잡았지만 흑이 선수로 이쪽을 잡은 거와 다름이 없어서 안 돼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있고 나올 때요 빈상각으로 나오는데 요 흑도를 백이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뚫었는데 이렇게 두고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흑이 좀더 강하게 두는 수도 있는데 요도를 먹고 이 중앙만 잡으면 이겼다고 생각하고 김훈 조단이 굉장히 양보합니다. 사실 여기서도 이렇게 둬도 되는데 필요 없다는 거죠. 살기만 하면 이겼다. 지금 바둑이 살기만 하면 이겼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거 잡은 게 너무 커요. 여기 둘때 이렇게 두면 이런데 끼우는 게 있을 것 같지만 이 뒤로 쳐서 예, 이을 수가 없죠. 잡히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단수 치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끼우는 게 없습니다. 뒤로 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두고 다른 데좀 끝내기를 그냥 하는데 지금은 반면 한 20집 차이입니다. 덤져도 한 14집 뭐 이렇게 이겼어요. 너무 많이 이겼으니까 김은지 5단이 아까처럼 왜막 물러서는지 아시겠죠. 이 중앙에 생떼 같은 100마를 잡았잖아요. 이게 알수만 13개인데 26집 뭐 한 거의 35집 40집 가까이 되는 거 아닌가 몰라요. 공배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 뭐 무조건 이겼죠. 그래서 지금은 안전하게 이겼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두고 있는 거고요. 뭐 복잡하게 둘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계속 두다가 까우싱 사단이 예, 안 되겠다 싶은 순간에 그냥 돌을 걷었습니다. 끝났을 때는 14집 정도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아, 자, 이 바둑에서 이제 김은지 선수가 중국 여자 갑절이고 올해 이제 첫 번째 승리를 거뒀는데 우리나라 여자 바둑 리그도 불참하고 둔 만큼 중국에서의 승리는 값진 승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바둑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장면은 어딜까요?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 하나는 진짜 꼭 요거 하나만 코너 이제 아시죠?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걸쳐왔을 때인데요. 이 장면에서,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정 모르겠으면 이렇게 두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이 하변을 다 집으로 만들어주면 너무 커요. 제일 좋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두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둬도 지켜놓고 만약에 뭐 이런 거다. 이런 거 한다 쳐도 결국은 여기를 또한번 지키자니 아래로 지키자니 위가 허전하고요. 이걸 위로 지키면 나중에 이런 끝내기까지 다 된다고 치면 뭐 이렇게 호구 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 또 이걸 단수 친다든가 했을 때 따내는 게또 기분 좋아한 게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물론 이제 이거 할때 패도 있지만 패는 백이 지면은 타격이 크니까 못 한다고 봐야 돼. 이런 거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한다고 치면은,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거, 제가 아까 설명 안 드렸던 건 뭐가 있냐면, 여기다 둘 때, 그럼 이렇게 조그맣게 도세고 조그맣게 지키면 어떡하냐. 그러면, 백이 스스로 폭을 줄였잖아요. 여기까지 가서 귀를 크게 지키면, 백이 폭을 줄인 만큼 흑이 좋은 겁니다. 요거는 흑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돌이 왔을 때, 이거를 습관처럼 이렇게 붙이는 행동은, 여기를 그냥 공짜로 집으로 사실은 이제
10전에서는 여기다 뒀는데, 백이 요렇게 뒀으면은, 이거 끊어놔도 이거 다 먹어서, 여기 들어가서 깰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백집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모양에서는, 예, 요런 모양에서는, 그냥 손을 빼는 게 제일 좋다. 이런 거 주면 다 받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들어오면 그때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를 할 때도 이렇게 지켜놓고, 딴데 두면 여기 푹 들어갈 때안 잡혀요. 여기가 크다고 이렇게 두면은 들어갈 때안 잡혀요. 이런 거할때다 받아줘도, 이런 거 하면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요런 모양, 예, 요거 하나만, 예, 붙이는 거 아니다. 이렇게 두는 게 좋다. 요거 하나만 알아두면 아주 실력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